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 주력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주요 종목은 SKC 효성 첨단 소재 롯데정밀화학 효성화학입니다. 네, 화학주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이제 SKC인데요. 화학주 전체적으로 놓고 이야기하자면 최근 시장 흐름에서 화학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화학주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좀 주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C고요. SKC는 역시 화학주인 만큼 화학주 케미컬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실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그 부분이 굉장히 좀맨 처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선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 화학이 기저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화학 실적 자체는 조금 감익이 예상이 되지만 고부가 PG 이익 비중이 약 65%까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결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그다음에 마진이 높은 이제 뭐 화학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실적에는 이제 실적 구성에는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지금 뭐 SKC 같은 경우는 동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박과 또 반도체 소재 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박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65%, 반도체가 소재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99%의 영업이익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박 같은 경우 이제 올해 2분기부터 6공장이 이제 상업 가동이 시작되거든요. 결국에는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지금 당연히 수요는 많은 상황이니까요. 공급을 늘릴 수 있으면 그만큼 판매량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이제 뭐 고부가 위주로 제품 믹스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블랭크 마스크라는 것을 이제 하반기부터 상업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 외형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올 한 해 동안 본업을 제외한 그 부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동박 생산 같은 경우가 한 2025년까지 한 25만 톤 정도로 해서 그러면 올해 작년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글로벌 1위 업체로 가는 것을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실리콘계 응급제라든지 하이니켈 양극재라든지 이쪽으로 사업으로 진출을 함으로써 글로벌 1위 모빌리티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는 뭐 그런 이제 과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롯데정밀화학인데요. 롯데정밀화학도 마찬가지로 그 케미컬 부분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성소다 시황이 강세가 나오면서 앞으로 좀 지속적인 캐시카우가 조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최대 생산국인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공급 증가하는 것들이 조금 어렵거든요. 환경 규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뭐 전방 수요 개선되는 데 비해서 공급량은 줄어들게 되면서 이에 따라 좀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린 소재 매출 관련된 사업입니다. 뭐 메셀로스라든지 애니코트라든지 이런 이제 그린 소재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이제 2030년까지는 70% 정도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2030년 하면 사실은 막 7년, 8년 남은 먼 일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른다라고 하면 미래에 있을 실적을 앞으로 땡겨온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투자 매력 포인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금 보았을 때 뭐 실적이 올해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3,275억으로 좀 뭐 전년 대비했을 때 한 34% 정도 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핵심은 이제 염소 계열 중심의 이제 시황 강세에 따라서 케미컬 쪽에서 영업이익이 46% 정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영업이익은 나오지 않지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그래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막 그런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드린 SKC라든지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 화학주 중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